피넛의 오해. 화창한 오후, 피넛이 차고지로 들어오고 있어요. 운행도 마쳤고 이제 뭐하지? 피넛! 어? 얘들아! 안녕! 오늘 남산 운행 다녀온 거야? 응! 요즘 남산에 꽃이 많이 피어서 정말 예뻤어. 우와, 정말? 나도 가고 싶다. 피넛, 우리도 남산 구경 시켜주면 안 돼? 그래, 가자.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맞아. 좋아, 그럼 다 같이 남산으로 소풍 가자. 근데 라니가 안 보이네. 아직 운행이 안 끝났나 봐. 신난다, 술 가르자. 자, 어서. 가자. 우와, 재밌겠다. 라니가 자기만 빼고 간 거라면 서운해할 텐데. 뭐해 피넛, 어? 얼른 가자. 알았어. 뒤늦게 라니가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얘들아. 다들 어디 간 거지? 진짜 어? 재밌었어. 그렇지. 맞아 맞아. 얘들아. 라니, 너희들 어디 갔다 온 거야? 피넛이랑 남산에 소풍 갔다 왔어. 남산? 너희끼리만? 라니가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우와, 풍선 예쁘다. 그렇지.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것도 남산에서 받았어. 라니, 사실은 부럽지. 오늘 얼마나 재밌었다고. 남산 엄청 멋졌어. 꽃들도 정말 예쁘고. 쉬, 나만 빼고 다음은 또 가면 좋겠다. 나도 라니가 화났나 봐. 역시 라니를 빼고 가는 게 아니었어. 다음 날이 되었어요. 어? 라니네? 무슨 일이지? 내 차고에는 왜... 풍선이... 피넛! 어떻게 나만 빼놓고 소풍을 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만 씻으러 가야겠다. 뭐라고? 가요, 라니. 그럼 나 먼저 갈게. 라니랑 무슨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긴데 그래? 어? 안 돼. 라니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 기다려 타요. 나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설마. 나만 빼고 소풍을 가다니. 앞으로 피넛이랑 절대 안 놀 거야. 뭐라고? 다요, 라니. 그러니까 너도 피넛하고 놀지 마. 그럼 나 먼저 갈게. 안 돼. 라니만 빼고 소풍을 가다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피넛! 아직 거품이 묻었는데? 어쩌지?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라니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이봐, 충전 끝났으면 좀 비켜줘. 미안해요. 이러다 정말 사이가 멀어질지도 몰라. 다행히 아무 이상 없어, 피넛. 역시 라니에게 사과를 해야겠어요. 뭐? 피넛! 아까부터 피넛이 좀 이상해요. 그래? 무슨 일이지? 라니야! 저기 있네. 저기, 라니야. 정말 너무해. 어쩌면 좋지. 라니가 많이 화난 것 같아 피넛은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 다신 라니랑 사이좋게 지낼 수 없을 거야. 엄마, 저것 좀 보세요. 어머나,
예쁜 개나리가 폈네. 와, 노란 꽃이네. 라니도 노란색인데. 아, 그래. 라니한테 이 꽃을 보여주면 분명히 좋아할 거야. 와, 정말 예쁘다. 피노 최고야. 뭘 이런 걸 가지고. 고마워, 피노. 그때 제대로 사과하는 거야. 아, 방법을 찾아서 다행이다. 도착했습니다. 고마워, 라니. 안녕히 가세요. 이제 다 끝났네. 라니! 피넛이잖아. 안 돼! 라니야. 피넛. 저기, 나랑 남산에 소풍 가지 않을래? 소풍이라고? 난 같이 못 갈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가자.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남산에 오니까 좋다. 그렇지? 와, 날씨도 정말 좋네. 날씨가 좋다고? 방금 전까진 좋았는데. 어서 개나리가 핀 길로 가야 해. 내가 보여주려던 곳이 바로 여기야. 짜잔! 뭐야, 꽃이 다 져버렸잖아. 이게 뭐야. 이러면 라니랑 화해할 수가 없는데. 와, 노란색 꽃길이네. 마음에 들어? 정말 예뻐. 피넛, 와. 날씨도 좋아지고 있어. 우와, 정말이네. 저, 라니, 지난번엔 정말 미안했어. 너만 빼놓고 놀러가서 많이 화났었지. 아니야, 난 화난 적 없어. 오히려 사과해야 하는 건 바로 나야. 응? 무슨 말이야? 실은 전에 너희들이 가져온 풍선 말이야. 잠깐만 갖고 놀려고 했는데. 어떡해. 난 몰라. 뭐라고? 피넛의 풍선을 터뜨렸다고? 그래서 말인데 타요. 피넛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럼 난 먼저 갈게. 바로 사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네가 오길래 놀라서구만. 그런 거였구나. 그런데 정비소에선 왜 화가 나 있던 거야? 정비소? 아니 글쎄 로기다. 얘들아, 남산에서 갖고 온 풍선 말이야. 나 주면 안 될까? 난 이미 잃어버렸는데. 나도 갖고 놀다가 날아가 버렸어. 뭐라고? 난 아직 갖고 있는데. 우와, 정말이야, 로기. 그거 나 주라.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게. 뭐든? 딴 말하기 웃기다. 그래, 뭐든 말만 해. 그럼 먼저 갖고 놀 타이어 좀 갖다 줘. 그리고 내 차고도 정리해주고. 아까 하나 누나가 시킨 심부름 그 대신해 줄래? 그걸 다? 내 부탁은 뭐든 들어준다며. 이제 풍선 필요 없나 보지? 알았어. 로기, 네가 부탁한 일 다 했어. 그래? 이제 풍선 주는 거지? 알았어. 자. 이게 뭐야? 바람이 다 빠졌잖아. 어쨌든 풍선은 풍선이잖아. 부탁도 다 들어줬는데 정말 너무해. 저기 라니야. 정말 너무해. 그랬구나. 풍선 터뜨린 거 정말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난 네가 나한테 화난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럼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할 것도 없어. 이제 재밌게 놀자. 아, 좋아. 정말 예쁘다. 나흔에 라니가 꽃인 줄 알았나 봐. 정말? 와, 정말 예쁘다. 피넛이 최고야. 뭘? 우리 다음에 또 소풍 가자. 그래.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네요. 피넛과 라니는 더 사이좋은 친구가 됐답니다. 라니의 오해. 라니가 오늘도 기분 좋게 일을 하고 있어요.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어? 라니잖아. 안녕하세요. 조심해서 타세요. 어? 역시 라니야. 잘하고 있군. 저기 출발 안 해요. 미안. 출발합니다. 시트다. 시트! 시트! 못 봤나? 내일 시험 때문에 연습 좀 하려고. 아, 그래? 사실 나도 연습하려고 좀 서둘러 왔는데. 그럼 어서 들어가서 같이 연습하자. 에, 가자, 라니. 얘들아! 안녕, 일찍 왔네. 안녕. 어디 가는 길이야? 주행 연습하러 실내 실습장에 가. 어? 우리도 거기 가는 길인데. 큰일이네. 뭐가? 실내 실습장엔 한 대씩밖에 못 들어가잖아. 자기 전까지 우리 모두 연습하긴 힘들 거야. 그럼 어쩌지? 그럼 너희들이라도 해. 내가 양보할게. 정말? 하긴 라니는 매번 1등이었으니까. 정말이야? 라니 대단해! 라니야, 너만 연습 못해도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쉬려고. 그럼 내가 먼저다. 아, 라니야, 고마워. 나도 연습이 필요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시트! 어? 라니야? 저 낮에 일하다 시트 봤는데 시트는 저 못 봤어요? 시트! 빨리 여기 좀 와달라니까. 잠깐만, 하나랑 얘기할 게 좀 있어서. 또 그냥 가버리네.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꼬마 버스들의 시험 때문에 모두 실습장 앞에 모여있네요. 야, 모두들 성적이 좋은데? 타요와 가니는 처음 본 시험인데도 아주 잘했어. 저는요! 로기도 저번보단 성적이 좋아졌는걸? 열심히 연습한 모양이구나, 로기야. 그럼요. 자, 마지막으로 라니 차례야. 네. 라니는 언제나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문제 없겠지? 네. 그래도 자만하면 안 돼. 알았어요. 라니는 시험을 잘 봐서 시투에게 칭찬받고 싶었어요. 출발하세요. 다음 정류장에 멈춰서세요. 정류장이 어디 있다는 거지? 여긴 처음 보는 코스인데. 역시 어제 연습을 할 걸 그랬어. 정류장이다.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안 돼, 라니야. 탈락입니다. 더 노력해서 다음에 다시 도전해 주세요. 라니, 또 1등이야. 라니, 어떻게 된 거야?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질 않나? 갑자기 길에 멈춰서서 사고를 내질 않나?
아,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아무리 실수라도 그렇지. 혹시 너 연습이 부족했던 거 아니니? 그게 어제 연습하려고 했는데. 역시 그랬군. 연습도 열심히 안 하고. 일부러 연습 안 한 거 아니에요. 실제 운행이면 너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시토는 왜 나만 미워해요? 뭐? 어제는 하루 종일 나만 피하더니 오늘은 나만 또 혼내고. 어제? 좀 그만 일하러 가볼게요. 라니! 안녕히 가세요. 라니는 일을 마쳤지만 차고지로 일찍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시투가 자기만 미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어디 가지? 라니! 안녕? 맥스! 안녕? 어디 가요? 공사장으로 돌아가는 중이야. 공사장? 저도 구경 가도 돼요? 아, 그럼 대환영이지. 따라와. 와, 고마워요. 얘들아! 아니,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네. 여기까지 웬일이야? 아, 공사장 구경 좀 하려고 해요. 그럼 내가 구경시켜줄게. 아니, 내가 시켜줄게, 내가. 라니는 날 좋아한다고. 아, 왜 그래? 라니를 데리고 온 나잖아. 이것 봐, 역시 시트 빼고는 다들 날 좋아한다니까. 내가 시켜주겠다니까. 아, 내가 데려왔으니까 내가 할 거야. 라니야, 그냥 날 따라와. 응? 괜찮아요, 저 혼자 구경할 수 있어요. 어떡해, 엉덩이에 빠졌나 봐. 혼자서 못 빠져나오겠어. 저기요! 더러워져 버렸네. 괜찮니? 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아니, 왜 벌써? 공사장 구경은 어쩌고? 구경은 다음에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래.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시투였으면 미리 조심하라고 얘기해줬을 텐데. 라니, 요 앞에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 조심해야 돼. 네. 그럼 뭐해? 나만 미워하는데. 얘들아. 시투. 너희들 혹시 라니 못 봤니? 네. 아직 안 돌아왔어요. 일은 다 끝났을 텐데 어딜 간 거지? 내가 아까 라니한테 너무 심했나? 시투, 어제 라니가 연습 못한 거 말이에요. 그거 우리한테 양보하느라 그런 거였어요. 정말? 네.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어서 찾으러 가보자. 시투는 라니가 걱정돼 직접 찾으러 시내로 나갔어요. 일단 좀 씻어야 할 텐데. 이 근처에 프랭크가 있는 소방서가 있지? 프랭크! 어? 라니구나? 근데 온통 흙투성이잖아. 무슨 일이니? 프랭크, 저 여기 세차장 좀 써도 돼요? 물론이지. 세차장은 저 뒤쪽. 어? 화재 신고잖아. 미안, 나 출동해야 돼서 나중에 보자. 이 세차장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라니는 차고지에 온 첫날 시투에게 세차하는 법을 배웠던 일이 생각났어요. 어때? 시원하니? 네. 라니야! 라니야! 대체 어딜 간 거야? 혹시... 여기는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예쁘죠? 그래, 너처럼 정말 예쁘구나.
정말요? 시투 더 늦으면 다들 걱정할 텐데. 안 되겠어. 이제 차고지로 돌아가자. 있었구나. 시투. 돌아가자. 다들 걱정하고 있어. 연료가 다 떨어져서. 뭐? 저런 그랬었구나. 자, 이걸 잡아. 자, 그럼 출발한다. 라니야. 네? 아까는 많이 서운했지? 시험도 망쳐서 속상하고 부끄러웠을 텐데 너무 다그쳐서 미안하다. 물론 시험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너를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데. 아직 화가 안 풀린 거니? 저기 시투.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아니야. 시투,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긴 라니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잖아. 역시 우린 통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시투 최고예요. 이제 오해가 풀린 라니는 시투가 얼마나 자기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답니다. 고마워요, 시투. 나랑 같이 가자. 화창한 아침. 꼬마 택시 누리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누리야. 안녕. 너 다음 주 모임 잊지 않았지? 그게 벌써 다음 주야? 깜빡 잊고 있었네. 그럼 모임에 같이 갈 친구도 아직 안 정한 거야? 아직. 네가 지난번에 스피드랑 같이 왔던가? 아, 노래 자랑도 나갔었지? 아침에 가면 기분 좋게 일어나요. 나도 지금 뭐야? 하나도 안 맞잖아. 못 들어주겠어. 이번엔 노래 좀 더 잘하는 친구 데려오는 게 좋을까? 그럼 난 간다. 또다시 웃음거리가 되진 않겠어. 그런데 이번엔 누구랑 가지? 오, 잘 부르는데 누구지? 저거 타요잖아. 어서 가보자. 개구쟁이 타요. 누리 안녕. 너 노래 진짜 잘한다. 왜 그래 쑥스럽게? 저기 타요. 혹시 나랑 같이 모임에 가줄 수 있어? 모임? 택시들이 친구를 하나씩 데려와서 함께 노는 모임인데 지난번엔 스피드랑 같이 갔다가 엄청 창피했었거든. 그래서 이번엔 꼭 너처럼 노래 잘하는 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서. 그런건 이 로기님이 제격이지. 로기! 나 노래 진짜 잘 부르거든. 타요보단 나랑 가는 게 나을걸? 정말? 당연하지. 그럼 한번 들려줄래? 뭐 그렇게 부탁한다면야. 로기 찾아보자. 슈퍼반사 붕붕붕 쉑쉑쉑 달리는 게 저거다. 로기야 그만. 어때? 나 잘하지? 근데 로기야, 타요한테 먼저 말했으니까 먼저 타요 얘기 좀 들어보고. 타요, 로기는 절대 안 돼. 제발 네가 같이 가줘. 갈 수 없지. 내가 같이 갈게. 고마워, 타요. 뭐? 그럼 내가 내일 차고지로 갈게. 같이 연습하자. 그래. 누리야, 내 노래를 듣고도 타요랑 같이 가겠다는 거야? 그럼 내일 봐. 안녕. 로기야, 나도 간다. 타요. 뭐야? 이
이로기님을 무시했다 이거지. 두고 봐. 다음 날 타요와 누리가 차고지에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있네요. 와, 우리 진짜 진짜 잘 맞는다. 그러게. 치, 겨우 그 정도 갖고 호들갑은. 우리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한 번 더 해볼까? 좋아. 아침 해가 떠오르면 기분 좋게 일어나요. 어? 버스러기. 어, 로기. 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왜 갑자기 끼어들고 그래? 연습하는데 헷갈리잖아. 응? 난 그냥 혼자 노래 부르면서 지나간 것 뿐인데 방해가 되었다면 미안. 우리 다시 해보자. 어? 응. 부릉 부릉 부르릉 신이 나게 부르릉. 응? 꼬마 버스러기. 로기. 응? 로기 너 자꾸 끼어들래? 끼어들긴 누가 끼어들었다고 그래. 난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니까. 로기야, 우리 노래 연습하는데 방해가 되거든. 알았어 알았어. 그럼 연습들 열심히 해. 난 간다. 갔지? 응, 이번엔 진짜 간 것 같아. 로기도 참, 왜 자꾸 저러는 거지? 로기도 갔으니까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아침 해가 떠오르면 기분 좋게 일어나요. 춤도 바스락에 쓱쓱싹싹 머나 씻고 냠냠 쩝쩝 밥도 먹고. 로기 진짜. 타요, 우리 다른 데 가서 연습하자. 부릉 부릉 부르라. 밖으로 나가네. 날 따돌리려고. 빨리 따라가 봐야지. 여기라면 괜찮겠지? 응. 로기도 안 보이고. 그럼 다시 해볼까? 아침 해가 떠오르면 기분 좋게 일어나요. 천하무적하기. 쓱쓱싹싹 몸을 씻고 냠냠 짭짭 밥도 먹고 슈퍼바스러기 힘차게 출발해요. 계속 이렇게 방해할 거야? 그만 좀 해! 미안. 일부러 방해하려던 건 아니고 그냥 나도 노래를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누리야, 그 모임 나랑 같이 가자. 뭐? 솔직히 내가 타요보단 훨씬 나은 거 아니야? 로기야, 사실 너한테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뭔데? 너보다 타요가 훨씬 더 잘하거든? 그래서 타요랑 같이 가려는 거라고. 와!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연습하는 거 방해하지 말아줘. 그랬구나. 알았어. 로기야! 타요, 그럼 다시 연습하자.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로기가 아직 안 돌아온 모양이네요. 로기가 많이 실망했을 텐데. 근데 왜 아직 안 돌아오지? 저기 로기다. 정말. 로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피곤해. 나 먼저 잔다. 뭐라도 온 거지? 글쎄. 그날 이후 로기는 매일매일 차고지에 늦게 돌아왔어요. 로기는 오늘도 늦네. 다음 날 운행을 마친 타요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네요. 로기는 매일 어딜 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걸까? 어? 로기다! 저긴 차고지로 가는 길이 아닌데? 따라가 보자. 신호 때문에 놓쳐버렸네.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어? 이 노래는 알겠습니다. 부릉 부릉 부르릉 신이 나게 부르릉. 로기
곡이 전보다 훨씬 잘 부르잖아. 어떻게 된 거지? 럭이 역시 연습을 하니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아, 여기서 노래 연습을 하느라 매일 늦었던 거구나. 에휴, 이렇게 연습해봐야 누리는 나랑 가주지도 않겠지. 나도 이젠 잘할 수 있는데. 로기가 정말 누리랑 모임에 같이 가고 싶은가 봐. 그래! 드디어 누리가 택시들의 모임에 가는 날이에요. 아, 다요! 준비 다 됐어? 우와! 어떻게 된 거야? 너 왜 거기 올라가 있어? 아,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고. 미안해, 누리야. 아무래도 난 오늘 못 갈 것 같아. 뭐? 오늘이 모임 날인데 네가 못 가면 난 누구랑 가? 미안. 그래서 말인데 록이랑 가보는 건 어때? 록이랑? 하지만 우리가 연습한 곡을 아는 건 록이밖에 없잖아. 일단 록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는 건 어때? 그래도 록이야, 한번 불러봐. 내가? 누리가 또 싫어하면 어쩌지? 아니야,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좋아, 해볼게. 아침 해가 떠오르면 기분 좋게 일어나요. 꼬마 버스 로기 쓱쓱 싹싹 몸을 씻고 냠냠쩝쩝 밥도 먹고 슈퍼 버스 로기 힘차게 로기가 정말 잘 부르네요. 해요. 푸른 푸른 푸르릉 신이 나게 푸르릉 꼬마 택시 누리 즐거운 누리. 저기 록이야, 지난번엔 내가 너무 심했지. 미안해. 나랑 같이 모임에 가주지 않겠니? 뭐 어쩔 수 없지. 한번 가볼까나. 고마워 록이야. 잘됐다. 준비 완료. 그럼 이제 갈까? 둘 다 진짜 멋있어. 가서 재미있게 놀다 와. 아, 다녀올게. 파이팅! 하여, 어? 검사는 다 끝났는데 아무 이상 없어. 너 정말 아픈 거 맞아? 네? 그게 갑자기 다 나은 것 같아요. 뭐? 아, 타요가 꾀병을 부렸었나 보네요. 그래야 로기가 누리와 함께 모임에 갈 수 있으니까요. 무슨 소리? 난 원래 잘했다고. 내 말 좀 믿어줘. 활기찬 아침, 꼬마 자동차들이 학교에 모였어요. 자, 그럼 모두들 왔나 볼까요? 타요. 네. 로기. 네. 으라차. 어? 으라차? 으라차는 아직 안 왔는데요. 웬일이지? 저 여기 왔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늦었니? 걱정했잖아. 그게 그러니까 오는 길에 다음부터는 늦지 마세요. 네. 잘 가. 오늘은 어디까지? 으라차. 타요. 아침엔 왜 그렇게 늦었어? 말도 마.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 깜짝 놀랄 일? 그게 말이야. 아침 일찍 학교에 오고 있는데. 날씨 좋다. 저게 뭐야? 갑자기 엄청나게 큰 물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거야. 잠깐. 그리고 도로가 순식간에 물에 잠겨버렸어. 그래서 학교에 늦은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 놀랍겠다. 그런데 물줄기가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 으라차? 혹시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아니야, 정말이라고. 좀 이상한데. 혹시 이랬던 거 아니야? 어제는 비가 많이 왔었지. 으라차는 학교에 오는 길에 웅덩이를 발견한 거야.
그리고 물장난을 하다가 지각을 한 거라고. 내 말이 맞지? 아니야. 여기 우라차가 아니라잖아. 하지만 물줄기라니 말이 안 되는 걸. 그래도 그렇게 의심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맞아. 미안해. 아니야. 우라차, 내일 아침에 같이 학교에 올까? 좋은 생각이야. 또 지각하면 안 되잖아. 그럴까? 고마워. 뭘? 그럼 내일 충전소 앞에서 만나자. 좋아. 다음 날 아침, 꼬마 버스들이 우라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라차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러다 우리 모두 지각하겠어.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안 되겠어. 나 먼저 갈래. 로기! 정말 가버렸네. 진짜 이러다 우리까지 지각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곧 오겠지. 그래. 결국 우라차를 기다리던 꼬마 버스들은 지각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된 거야? 한꺼번에 지각을 하다니. 죄송해요. 그러고 보니 우라차도 아직 안 왔네? 어? 늦어서 죄송해요. 우라차, 오늘은 늦지 않기로 했잖니. 그게... 뭐야, 이제야 나타나고. 너무해. 다들 내 말 안 듣더니. 아침엔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기다렸다고. 미안해, 빨리 오려고 했는데 엄청난 일이 있었어. 엄청난 일? 또? 그러니까 오늘은 터널을 지나서 학교에 오고 있었어. 오늘은 절대 지각 안 할 거야.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가 터널 앞을 가로막고 있지. 뭐야, 코끼리잖아. 제발 지나가게 해줘. 친구들이 기다린다고. 그래서 또 늦은 거야. 말도 안 돼. 코끼리는 동물 안에 있는 거잖아. 어떻게 된 거지? 나도 코끼리가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에이, 괜히 늦은 게 미안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와! 저기 우주선이다! 와? 우주선? 어디? 어디에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라차, 우릴 놀리는 거야? 아니야, 분명히 우주선이었다고. 약속 안 지켜서 지각까지 했는데 자꾸 거짓말이나 하고 너무하잖아. 타요, 같이 가. 얘들아. 에이, 진짜 거짓말 아닌데.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로 봤다고. 그래, 그럼 우리 내일도 같이 학교에 올까? 그래, 내일은 꼭 일찍 올게. 꼬마 버스 타요! 그날 오후, 꼬마 버스들은 로기에게 우라차 얘기를 들려줬어요. 터널에 코끼리가 나타났다더니 갑자기 또 우주선이 지나간다고 하는 거 있지. 그러게, 이 똑똑한 로기님 말을 들었어야지. 난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고. 맞아, 코끼리가 갑자기 어디서 나와. 아,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오늘은 절대 안 늦으려고 진짜 일찍 일어났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서 잠이 덜 깬 거지. 졸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는 바람에 여기는 동물원까지 가게 된 거야. 그런데 보니까 동물들도 보고 재밌거든. 그래서 실컷 놀다가 지각을 한 게 분명해. 어때, 내 추리 실력이?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맞아, 방향도 완전 반대인걸. 어쨌든 우라차 때문에 지각을 한 건 맞잖아. 그건 그래. 너무 그러지들 마. 우라차 말이 사실일 수도 있잖아. 그럼 정말 코끼리가 나타났다고? 그래, 이번엔 우라차가 좀 심한 것 같아. 다음 날이 되었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다니야, 왜 그쪽으로 가? 우라차랑 만나기로 했거든.
뭐? 설마 아직도 으라차 말을 믿는 거야? 그러다 또 지각하면 어쩌려고. 오늘은 꼭 일찍 올 거야. 그럼 이따 만나.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라도 빨리 가자. 그래. 다들 으라차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니 큰일이네. 오늘은 으라차가 꼭 와야 할 텐데. 어? 저기 있다. 역시 약속을 지킬 줄 알았어. 으라차! 어? 가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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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으라차! 피해! 안 돼! 으라차! 나 좀 꺼내줘! 어떡하지? 일단 친구들을 불러올게. 조금만 기다려. 오늘은 으라차가 늦지 않고 올까? 보나마나 또 늦을 거야. 잠깐만! 얘들아, 큰일 났어. 으라차가 말한 우주선이 정말 나타났어. 뭐? 우주선이? 에이, 우주선이 어딨다고 그래. 정말이라니까. 그 우주선이 으라차를 덮쳤다고. 응? 그게 말이 돼? 으라차랑 같이 다니더니 간이 너도 이상해진 거 아니야? 진짜야. 빨리 가서 도와줘야 해. 간이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러지 말고 같이 학교에 가자.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너희들 진짜 너무해. 어? 간이야. 갑자기 왜 저러지? 간이가 화내는 건 처음 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어? 어제 탈출했던 코끼리가 무사히 동물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끼리 탈출 소동으로 한때 터널 주변이 막히기도 했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뭐야? 정말 코끼리가 터널에? 그 말이 사실이었던 거야? 그럼 간이가 말한 우주선도? 얼른 으라차한테 가보자. 간이야! 으라차! 어떡해? 간이야! 나 좀 도와줘! 으라차,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빨리 꺼내줘, 제발! 살았다! 으라차!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니? 괜찮아요! 그나마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야.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루키, 저 우주선은 대체 뭐예요? 멀리서도 광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늘에 띄우는 풍선이야. 그런데 바람이 빠져서 떨어졌나 봐. 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놀랐어. 그렇구나. 으라차, 그동안 네 말을 못 믿었던 거 미안해. 정말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괜찮아. 나 같아도 못 믿었을 거야. 그래도 오해가 풀려서 정말 다행이야. 잠깐! 아직 한 가지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았어. 뭐? 하늘에서 꽂힌 물줄기 말이야. 그건 거짓말 맞지? 나쳐! 수화전이 또 말썽네. 그러게, 엊그제도 물줄기 때문에 도로가 물바다가 되더니. 아유, 그런 거였구나. 이젠 내 말을 믿어줄 거지? 그래, 믿어. 이젠 정말 믿는다고. 로기, 괜찮아? 가끔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해요. 그래도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죠. 모처럼의 쉬는 날, 타요와 로기가 강변으로 놀러 나왔어요. 찾아! 이 로기, 받아! 좋았어! 로기, 일부러 그랬지? 아니야, 그렇게 쉬운 걸 못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뭐? 로기, 너? 해보자 이거지. 얘들아, 어김없지. 이건 어떠냐? 안돼.
일단 빨리 가서 건져 올리자. 자, 으이그, 잘 좀 해봐. 아유, 가만히 좀 있어라. 흔들리잖아. 빨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안돼! 또 내려가고 있잖아. 움직이지 마. 빠질 것 같아. 알았어. 뭐? 봉봉이잖아. 봉봉. 사야, 거기서 뭐해? 마침 잘 왔어. 우리 좀 도와줘. 재밌겠다. 봉봉도 태워줘. 우리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야.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어쨌든 빨리 가서 루키랑 PT 좀 불러와줘. 어? 아니지, 이럴 땐 에어가 와야지. 아니야, 루키가 와야 해. 에어야? 아니, 루키라니까. 그래서 누굴 데려와야 해? 그냥 아무나 불러와. 알았다. 아무나 불러와, 아무나 불러와. 근데 아무나가 누구지? 세상 예쁘다. 재밌다. 봉봉! 여기 있었구나. 게리! 어서 가자. 오늘은 다 같이 정비소 가기로 했잖아. 맞다. 그럼 갈까? 네. 저런, 봉봉이 타요와 로기의 부탁을 잊어버렸나 봐요. 로기 때문에 이게 뭐야? 타요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근데 속이 왜 이러지? 방귀가 나올 것 같아. 왜 이래? 움직이지 말아줄래? 뭐야 갑자기? 어떡해? 너 때문에 더 멀리 와버렸잖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이제 곧 봉봉이 누구든 불러오겠지. 캐리, 우리 여기 왜 온 거예요? 아픈 곳이 없나 살펴보고 더 튼튼해질 수 있게 정비받으러 온 거야. 다들 왔구나. 주소다. 나 집에 가려. 얘들아,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그래도 싫어. 봉봉은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는 나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그래, 빨리 해봐. 울지 마, 얘들아. 어쩌지? 전화를 안 받는데. 그래? 다시 해봐. 새잖아. 귀엽다. 너 혼자니? 외롭겠다. 친구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저리가! 저리가 하라고! 이번엔 이쪽은 기울잖아. 이러다 빠지겠어. 로기야, 빨리 노래 좀 불러봐. 이런 상황이 무슨 노래야? 아무거나 빨리! 알았어.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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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늘 높이! 로기의 노래가 너무 시끄러워서 새들이 놀라 날아가 버렸어요. 잘했어, 나래! 됐어, 로기야. 이제 다 갔어. 이제야 살았네. 그런데 어떻게 다들 날아가 버린 거지? 꼬마 버스 타요! 자, 봐봐. 해보니까 하나도 안 아프지? 네! 근데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정비는 차례대로 받아야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심심한데. 맞아, 타요가 있었으면 놀아달라고 할 텐데. 타요라고? 아, 맞다! 자, 봉봉, 이번엔 네 차례야. 안 돼요, 봉봉 갈 데 있어요. 갈 데? 어디? 아무나 부르러 가야 해요, 아무나.
봉봉 정비받기 싫다고 그렇게 뗐으면 못 써요. 아니에요. 빨리 불러오랬어요. 걱정하지 마 봉봉. 이와 착하지. 진짜인데. 도대체 봉봉은 언제 오는 거야? 너무 멀리 나와서 그런지 이제 전화도 안 걸려. 큰일이네. 저건 스피드랑 샤인이잖아. 어서 불러보자. 스피드랑 샤인. 어? 타요랑 여기네. 우와, 배를 타고 있잖아. 재밌겠다. 얘들아, 우리도 태워줘. 여기를 갔어. 아, 샤인, 우리 좀 구해줘. 뭐라고 하는 거야? 뭘 구해오라는데? 뭐가 필요한데? 잘 안 들리나 봐. 근데 이거 왜 이래? 뒤돌아버렸잖아. 빨리 다시 저쪽을 봐야 해. 로기, 근데 나 또 배 아파. 뭐? 지금은 안 돼. 참아. 도저히 못 참겠어. 가버렸네. 엄청 빠르다. 치, 자기들끼리만 재밌는 거 하고. 맞아, 지사계. 어느새 아기 차들의 점검이 끝났나 봐요. 수고했어. 아이들이 뗐어서 힘들었지. 아니야, 잘 맞춰서 다행이지 뭐. 고마워. 그럼 우린 갈게. 어? 이제 좀 쉴까? 하나 언니! 너희들 잘 놀다 왔니? 네! 그런데 타요랑 로기는? 아직도 안 온 거예요? 저희는 같이 안 있었는데. 그래? 날도 어두워지는데. 전화해볼까? 어? 타요한테 전화가 왔었네? 무슨 일이지?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곳? 뭔가 이상한데? 우린 대체 어디까지 떠내려온 걸까? 그러게. 게다가 물살도 점점 세지고 있어. 어? 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어떡해. 방귀! 방귀를 껴봐. 그래. 왜 방귀가 안 나오지? 으이그. 뛰지 말랄 때는 잘만 뛰더니. 아이, 진짜 안 나와. 야! 다행이다. 로기, 정말 대단했어. 가요. 로기, 온 동네를 돌았는데 아무데도 없네요. 그러게 말이다. 얘들아, 대체 어디 있는 거니? 페트랑 하트잖아. 너희들 무슨 일이 있니? 케리! 타요랑 로기가 없어졌어. 연락도 안 되고. 뭐? 혹시 타요랑 로기 본 적 없니? 글쎄, 난 못 봤는데. 그래? 타요랑 로기. 맞다! 무서워! 완전히 깜깜해졌잖아.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만약 혼자였다면 훨씬 무서웠을 거야. 타요, 저기 있잖아. 아깐 미안했어. 아니야. 나도 잘못했는걸. 나도 미안해. 타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분명 누가 구하러 오겠지. 갈라지고 있어! 큰일이다!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네, 괜찮아요. 큰일 날 뻔했어. 봉봉이 늦게라도 말했으니 다행이지. 미안해. 더 빨리 왔어야 하는데. 너희들 정말 무서웠지? 네. 그래도 둘이 같이 있어서 버틸만 했어요. 맞아요. 혼자였으면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우리.
우리 앞으로도 응? 절대 싸우지 말자. 당연하지. 우린 최고의 단짝이잖아. 자자 얘들아 늦었으니 이제 갈까? 네. 타요와 로기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하지만 덕분에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친해지고 싶어요. 꼬마 버스들과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나 잡아봐라. 조심해 얘들아. 쟤네 너무 빨리 달리는 거 아니야? 맞다. 어림없지. 어? 스피드. 이건 몰랐지롱. 어? 아유 다행이다. 어? 으이, 내 타이어. 바퀴가 고장 났나 봐. 그러게 너무 빨리 달리더라. 조금만 참아. 하나 누나를 불렀으니까 금방 올 거야. 응? 어? 저기 온다. 어? 스피드. 괜찮아? 아, 네. 그런데 얘는 어? 누구예요? 아, 이 친구는 하트야. 날 도와주고 있어. 안녕. 아, 안녕.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아. 하나 언니가 금방 고쳐줄 거야. 우와, 하트는 정말 친절하구나. 됐다. 고맙습니다. 뭘? 스피드, 이제 안 아파? 다행이다. 그럼 우린 갈게. 안녕. 하트는 꼭 천사 같아. 어? 스피드,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아, 뭐? 아, 나 원래 빨갛거든. 아, 스피드가 하트와 친해지고 싶은가 보네요. 다음 날, 스피드가 하트를 찾아 거리로 나왔어요. 이 최신형 스피커만 있으면. 안녕, 하트. 스피드. 노래 정말 신난다. 무슨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너도 같이 들을래? 응, 좋아. 이렇게 친해지면 되겠지. 야, 왔다. 안녕, 아트. 어, 스피드. 예. 어, 웬 음악이? 저기 예쁜 자동차야. 어? 네? 시청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니? 예. 네? 잘 안 들려요. 시청 말이야, 시청. 신해요? 시청. 아트, 이 노래 신나지 않아? 스피드, 미안한데 음악 좀 줄여줄래? 에이, 아, 알았어. 할머니, 어디 찾으신다고요? 시청을 찾고 있단다. 아, 이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고맙구나. 별 말씀을요. 가보려네. 야, 스피드. 어? 방금 음악 좋던데 다시 좀 들어줘봐. 아이고, 그러지 뭐. 요, 야, 정말 신난데. 이번에야말로 하트와 친해지고 말겠어. 하트, 내가 응?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응? 자. 우와, 진짜 멋있다. 최고야, 스피디. 이러면 하트가 정말 좋아하겠지. 어? 왔다. 안녕, 하트. 자. 어, 스피드.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잘 봐. 어? 자. 뭐 하는 거야? 왜 안 나오지? 뭐야, 스피드? 깜짝 놀랐잖아. 이게 아닌데. 에휴, 친해지긴커녕 계속 실수만 하고. 어떻게 만회할 방법이 없을까? 더 이상은 안 들어가는데. 어쩌죠? 무슨 일이지?
하트! 무슨 일 있어? 스피드! 하나 언니 심부름을 왔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고민 중이야. 빨리 가져가야 하는데. 그래, 바로 이거야. 걱정 마, 하트! 내가 도와줄게. 정말? 물론이지. 아저씨, 저한테도 짐을 나눠주세요. 그래. 고마워, 스피드. 뭘? 우와, 하트가 나한테 고맙다고 했어. 다 됐다. 그럼 갈까? 응. 좋았어. 그럼 너 멋진 모습을 보여줄까? 하트가 빨리 가져가야 된다고 했지? 야호! 스피드! 스피드는 하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아주 빨리 달려갔어요. 웬일이야? 하트의 짐이 많길래 제가 좀 도와줬어요. 와, 정말? 어디 볼까? 어? 이게 뭐야? 전부 엉망이 됐잖아. 네? 네? 당장 필요한 것들인데 큰일이네. 어떡해요, 언니? 우와, 이게 아닌데. 놀이터 갈까? 그래! 스피드도 같이 갈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하트랑 친해지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지? 오히려 실수만 잔뜩 하고. 우리가 스피드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그럼 먼저 하트가 좋아하는 걸 알아보는 건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인데? 하트가 좋아하는 걸 하면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야. 좋았어! 그럼 우리가 알아보고 바로 말해줄게. 정말? 고마워, 얘들아. 로기, 응? 뭐 좀 찾았어?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야.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무슨 소리지? 어서 가보자. 진짜 멋지다. 무늬도 화려하고 어쩜 저렇게 멋있을까. 하트는 화려한 무늬의 자동차를 좋아해. 레오처럼 말이야. 이 정도면 하트도 분명 좋아하겠지? 하트가 멋지다고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지난번 일을 사과하는 거야. 하트는 어디 있지? 어? 꼬마 버스 노래해요. 사이좋게 친구 청소하는 중인가? 하트는 저런 노래를 좋아했구나. 갑자기 웬 비지? 시내에 데리러 와줄래? 네? 네, 금방 갈게요. 몰라, 어떡해. 어쩌지? 이대로 두면 분명 하트가 곤란해질 텐데. 내가 도와줘야겠어. 스피드는 하트를 위해 엉망이 된 정비소를 열심히 치웠어요. 휴, 덕분에 잘 왔어, 하트. 뭐예요? 정비소를 보면 엄청 놀랄 텐데. 와! 하트! 나 없는 동안 청소까지 한 거야? 그게... 고마워. 그럼 난 들어가서 좀 쉴게. 네. 어떻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 아깐 엉망이었는데.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괴물이야! 아! 아, 왜 그래, 하트? 넌 설마 스피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게 잠깐! 혹시 나 없는 사이에 청소한 게 너야? 아까 우연히 보고 그대로 두면 네가 난처해질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여기는 무슨 일로 왔던 거야? 사실 지금까지 실수했던 일을 사과하러 온 거였어. 그게 다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한 일인데 잘 안 되더라고. 뭐? 그랬던 거구나. 진작 말하지 그랬어. 우리 앞으로 어? 친하게 지내자. 정말? 응. 야! 그런데 왜? 너 세차장에서 좀 씻는 게 좋지 않을까? 어? 내가 왜? 야! 이게 뭐야? 잘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친하고 온 건데. 뭐라고? 이렇게 스피드와 하트는 친구가 되었네요. 앞으로도 서로 친하게 지내요.